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I'm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아멘. 최고 행복자.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이제 나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말씀하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 그를 믿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충만을 더해 주시고, 말씀님까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이 밤도 여러분 각기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Esta noche sea una noche de disfrutar las respuestas mayores. 오늘 중요한 계획들 가지고 여러분 이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Con este plan importante Dios nos ha reunido aquí en este lugar. 분명한 중요한 계획들 또 붙잡고 또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reo que nos aferremos al plan importante de Dios dentro del culto. 먼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imero vamos a hacer anuncios.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함께 숙제하시고 인도를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Todos tienen que hacer sus tareas y también durante el vía online estamos dando los cultos. 내일 모레 13일 주일부터는 새벽 기도에 1부, 2부 오후 예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El domingo 13 tendremos el culto de madrugada, primero, segundo y tarde, todo como era.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요. 오프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No va a ser en línea, sino que va a ser en persona. 그리고 주일 오후 2시 반에는 우리 전국 이렇게 중직자 대학원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되어집니다. Y a las 2 y media tendremos la apertura de la escuela de teológico para líderes laicos. 그것도 본당에서 그대로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Y eso lo vamos en el púlpito principal. 여러분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Tuvimos dificultades para venir a la iglesia. 그러나 각기 있는 현장에서 또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Pero creo que de verdad fue un tiempo para confirmar y ver la respuesta de Dios. 또 모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Y que podemos tener la gracia dentro del culto reunido. 모여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현장을 향해서 흩어져서 현장 교회의 응답을 해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Reunidos, tener la gracia y irse a sus campos y ser esta fuerza dentro de esto que nos ha esparcido Dios. 좀 오래 되었죠. Y ha pasado mucho tiempo.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가운데서 5인 1조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라 그렇게 미션이 주어졌었습니다. Y habían equipos de 5 en un equipo. 그게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안수 장님, 권사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다 연결해서 5인 1조 팀을 만들라 미션이 주어졌었습니다. Será el líder laico, también el anciano y la diácona y el remanente y el copastor. 근데 그 미션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자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에 렘넌트들 같이 연결하고 청년들 같이 연결해서 포럼도 하고
현장으로도 나가셨습니다. Y con esto hicimos los equipos para que puedan ir a hacer el forum juntos. 주일 오후에도 전도 캠프로 현장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 잠시나마 우리 동네 교회 주변으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Y hace tiempo en la tarde, en la culto de la tarde salíamos afuera en nuestro vecindario a evangelizar. 근데 그게 기도 인도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냥 만들고 나가다 보니까 지속이 안 돼요. Pero eso debería haber sido en la oración y continuamente, pero no lo hicimos así y solamente salimos. 그냥 이렇게 조직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가니까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Hicimos una organización, nos reunimos y salimos. Fue un momento, pero no pudo ser continuo.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Es lo mismo que hagamos.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요. Primero tiene que ser la oración.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시스템과 조직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결국 안 되게 돼 있고 고생하게 돼 있어. Porque si no oras y todo el sistema está puesto en la organización, al final de todo tendrás una vida difícil.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중에 보면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Pero si lo haces en oración, al comienzo tal vez no se ve que se está sucediendo, pero todo esto es frutos al final. 그래서 교회 일에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느냐, 인도받지 않냐 그 부분입니다. Por eso en la vida de fe lo más importante es si estás recibiendo guía a través de la oración o no lo estás recibiendo. 우리가 아무리 조직을 잘 짜서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오히려 잘 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 Aunque digamos que tengamos una buena organización, pero si no hay oración, al final de todo será un problema. 지금 두 주 전입니까? 제가 줌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 전체 영적인 소통들을 좀 같이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Y dos semanas a través del Zoom pudimos ver este tiempo de comunicarnos con toda la iglesia. 아마 그게 우리 어르신네들은 또 줌에 들어오는 이런 방법들을 몰라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Y había adultos que no podrían utilizar esa plataforma y le dificultaron. 실제로 전도회 기간에서도 뭔가 포럼 하자니까 그게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Los equipos de evangelistas también, como dijeron que tiene que dar foro, fue una presión. 그리고 렘넌트들과 같이 연결하려니까 렘넌트들도 좀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Y fueron conectados los remanentes, pero también ellos quieren tener sus tiempos libres y no.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No lo hagan esforzado. 기도하는 가운데서 되어져야 돼요. Es que dentro de la oración tiene que suceder. 아마 여기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 실제로 이렇게. 담당자들로 책임을 맡으니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Aquí están universitarios, jóvenes adultos que tienen cargo esto y tienen una presión. 그게 부담이 되어지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Pero no sea una presión, no lo fuercen. 교회 일은 무엇이든지 그래요. En todas las cosas de la iglesia siempre funciona así. 부담이 되어지고 억지로 하면은 안 하는 것만 못 해요. Que si digamos que estás presionado, estás forzado, las cosas que hacen no funcionan. Primero en la oración tienes que tener paz. 여러분 꼭 교회 일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이 매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No solamente en las cosas de la iglesia, sino que en todas las partes.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Es que dentro de esa oración tienes que tener paz. 이번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요. Esa semana le compartiremos la palabra.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평안입니다. Lo primero que Dios nos dio fue paz en vosotros.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No fue miedo, sino paz.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은 그에 대한 맛을 아는 사람은 또 같이 연결되게 돼 있어. Que si no funciona esto, pero dentro de la oración la paz, vas a encontrarte con personas que saborean esto lo mismo. 정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Espero que ustedes se den cuenta que la oración es muy importante. 교회 모든 일에 숨기는 자리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n todas las cosas y devociones que tenemos hay que orar. 여러분 기도하면요 모든 일이 빨라집니다. Si ustedes oran, todas las cosas que suceden toman rápido las cosas. 기도하면은 모든 일에 단순해집니다. Y toda en oración todo se simplifica. 기도하지 않으면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일이 복잡해지고요. Si no oramos, hacemos muchas cosas y todo se complica. 이런 일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Y las cosas, las obras no funcionan al final. 주일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Y eso es lo que compartimos el domingo.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항상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Pues en todo lugar que tú estés sirviendo, espero que puedas orar. 오늘 저녁에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많은 위기들을 당합니다. Nosotros que somos salvos hijos de Dios siempre tendremos crisis. 문제와 위기가 없을 수가 없죠. Es que los problemas y crisis no desaparecerán. 위기를 당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결론입니다. Pero la conclusión que nos aferramos en estas crisis. 지금 코로나
위기라 하잖아요. El corona, la crisis dice. 사실 교회들도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Y las iglesias están preocupando mucho. 또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려지는 부분들도 나와요. Y por el corona las personas de corazón a corazón se están apartándose más. 강화문 집회에 참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갈려지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Hubo muchas divisiones por ese caso de la conferencia cristiana que tuvieron en el lugar coreano allá en Seúl.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 되기를 원하거든요. Las personas siempre desean que esté de mi lado. 교회는 정치하는 곳은 아닙니다. Pero la iglesia no es un lugar para política. 근데 분명히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면은 정치에도 영향이 가게 돼 있어. Pero si la iglesia restaura lo esencial, también da influencia a la gobierna política.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걱정이 그래 그거예요. Por eso muchas iglesias están preocupadas. 목사님들의 걱정입니다. Y la preocupación de los pastores. 왜 강화문에 대해서 이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Por qué no hablamos sobre esa conferencia que hubo esta vez en Corea? 또 이야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Y otros dicen, no hables o sí lo hables. 제일 중요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려지는 거예요. Y lo que está pasando es que hay una división en la iglesia. 오늘 제가 직원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Y yo le dije en el culto de esta de los que están abajo aquí. 여러분 유튜브에 내 관심 있어서 한 부분을 딱 보면은 그게 더 관계되는 부분이 쫙 올라오잖아요. Si tú ves un video en YouTube, lo que estás interesado, todos enlazan los videos ahí. 그게 그룹화라는 거거든요. Y esos son los divisiones en grupo. 교회 안에서 그룹화가 되어지면 안 돼. Pero en la iglesia no debe haber esas clases de divisiones en grupos. 누구나 목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 Todos quieren poner al pastor de mi lado. 그룹화 되면 안 돼요. No puede ser esa clase de división.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지금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Y por el corona, la iglesia ahora han llegado a decepcionar mucho.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Y salieron en este reporte. 한국 교회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Que las iglesias, los jóvenes adultos se están yendo. 위기죠. Es una crisis.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Pero dentro de esa crisis hay una conclusión que no tenemos que aferrar.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산업도 너무 다 무너졌잖아요. Porque el corona, el negocio y todas estas cosas se están derrumbando. 이번 주에 제가 언제 한번 TV 그 뉴스를 잠시 봤습니다. Y hace poco en la televisión vi una noticia. 이 장사가 안 되니까 중고품 가게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Es que como el negocio no está funcionando, todo se está vendiendo a segunda mano ahora. 그러면 또 개업을 해야 중고품 가게도 팔려질 거 아닙니까? Y para vender esto también tiene que darle bien a esta segunda mano, ¿no? 이런 식의 개업하는 데가 없으니까 중고품 가게 물건은 모아놨는데 물건 팔리지 않아요. Y estos que venden las cosas de segunda mano no pueden ni vender y solamente se están estancando ahí. 그래서 그걸 보관해 놓을 장소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봤어요. Y hay personas que no pueden ya ponerlo en su depósito.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Es que muchas personas que tienen negocios personales están sufriendo. 우리 교회도 자영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많이 힘듭니다. Y nuestra iglesia también hay muchos que están sufriendo pero no lo dicen.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결론입니다. Pero dentro de esta crisis hay una conclusión que no tenemos que aferrar.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Romanos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los que aman a Dios,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y los que van y han conforme a su propósito,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Todas las cosas les ayudan a bien.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Tal vez no entendamos ahora.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Pero algo seguro,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됩니다. Que al final de todo, todas las cosas le ayudan a bien a conforme a su propósito. 이것이 위기를 당한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결론입니다. Esa es la conclusión cuando nos enfrentamos a la crisis. 그리고 위기를 당한 우리가 붙잡을 결론이 무엇입니까? ¿Y cuál es la conclusión que nos aferramos entre esta crisis?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Hechos 1:8.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하여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Todas las cosas serán testimonios para que seas testigo.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요. ¿Qué problema tú tengas ahora? 그것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 가지고요. Serán evidencias para ti.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고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Dios te levantará como el testigo al final de todo.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3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Deuteronomio 8:13 dice algo muy importante.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8:16.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Y también del versículo 2 3 dice algo muy importante. 한번 찾아보세요. Veámoslo juntos.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Este es el propósito porque Dios guió a Israel por 40 años en el desierto.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해 보십시다. Veámoslo todo con una voz.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보십시다. 예, 16절요. 16.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위기를 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붙잡을 분명한 거기서 붙잡을 결론이 뭐냐? Estamos pareciera que estamos sufriendo por la crisis, pero ¿cuál es la conclusión que nos aferramos?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Es que para postre hacerte bien.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Nunca tenemos que dejar escapar.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착각하고 속아요. Es que viendo la realidad ahora mismo te llegas a malinterpretar y engañarte con eso. 눈앞에 있는 문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져요. Viendo la realidad ahora mismo caes en incredulidad.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들을 말미암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No es cierto, sino que Dios para todas las cosas conforme a su propósito.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전염병 같은 창궐했던 때가 있었어요. Siempre hubo estas infecciones y estos muertes por esto. 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 되게 했고요. Pero ahí es que la iglesia se hizo la iglesia. 그 교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일수록 더 부흥되게 하셨다. Y ahí fue que la iglesia llegó a avivarse más por esa misma razón.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Todas las cosas le ayudan bien a su propósito. 우리의 모든 것들을 증거로 바꾸어서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Todas las cosas lo cambiarán a evidencia para que seas testigo.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Para darte bendiciones al final. 정말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No veas tu realidad y no seas engañado por eso. 제가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창세기 32장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Yo en la mañana compartí Génesis capítulo 32 de Jacob.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해 가지고 속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Jacob se roba la bendición del primer hijo de Esaú y se va. 20년이 지났습니다. Y pasaron 20 años después.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Y estaba en la casa de Labán y estaba ahí quedado en esa casa. 근데 야곱 앞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Y le dice una persona a Jacob. 당신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Que tu hermano Esaú tiene 400 soldados esperándote. 20년 동안 에서는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Esaú estaba furioso para matar a Jacob. 군사 400명을 기다리고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Estaba ya a punto ya para matar a Jacob con 400 soldados más. 그 환경과 그 현실 앞에서 야곱은 마음이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 Y en la Biblia dice que Jacob viendo esa realidad estaba con miedo y también estresado. 그럴 수 있겠죠. Y sí es cierto, puede estar así.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는 에서 형. 20 años Esaú enfurecido por él. 그게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Y trajo a 400 soldados junto con él para matarlo.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요. Si los piensas, eso es de tener miedo, ¿no?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Y estar presionado, ¿no? 근데 두렵고 답답한 건 답답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결국은 이 야곱이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다는 거. Pero viendo esta lectura sí tienes que tener miedo y todo eso, pero algo que Jacob dejó escapar.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Es que Dios ya le había mostrado. 미리 Jacob. 결론을 줬어요. Ya le había dado la conclusión. 창세기 28장에요. Era Mateo capítulo 28. 형 에서와 같이 있어서 집에 나왔을 때입니다.
Vemos cuando él salió de la casa y se fue de las manos de Esaú. 혼자 기름 한 병 들고 지팡이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Con una jarra de aceite y un bastón. 야간 도주하듯이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Y salió de la casa, ¿no? 근데 어느 곳에 가다가 거기서 한밤 자게 되었어요. Y un día quedó y se desmayó en la noche. 거기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Y había un pacto que Dios le había dado a él.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Es Génesis capítulo 28.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yo,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겠다. Yo estaré junto contigo, yo te cuidaré.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Y hasta que yo te permita no te vayas de este lugar.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고백하게 되죠. Y Jacob aferrándose a esto dijo, Jehová Dios está junto aquí.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Y dijo que esa es la casa de Dios y las puertas de Dios. 하나님께 야곱에게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Jacob ya le había dado Dios esta respuesta y ya lo había visto, pero se olvidó de una vez cuando vio su realidad.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Él dijo, yo estaré.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Y todo lo que tú permites permitirás y no te irás hasta que yo te diga. 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으면 될 것인데 현실 본 겁니다. Pero tenía que aferrarse a esta fe, pero se vio la realidad. 그러니까 마음에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Pero dice, tenía miedo en su corazón y estaba presionado. 어떤 면에서 야곱뿐이겠습니까? Pero acaso solamente será Jacob.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s lo mismo nosotros.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크기예요. Hay muchas cosas que en la verdad 지난 우리가 받았던 은혜조차도 잃어버리고요. Las cosas de la gracia que recibió lo olvidado. 하나님 역사했던 부분들을 놓쳐버리고요. Las cosas que Dios ha obrado me olvido. 이미 지난날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거 주신 부분들인데 그것까지 놓쳐버리고. Y la evidencia que Dios me ha dado hasta ahora hasta esto me olvido.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Por eso hay, tenemos miedo. 오를 수밖에요. Por eso es difícil todo.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ero recuerden esto. 주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Nosotros somos pueblo del pacto. 아멘입니까? Pues amén.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Entonces Dios nos guía a través de su palabra.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목적이에요. Y ese fue el propósito porque Dios había guiado al pueblo Israel en Canaán.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 Tu pueblo del pacto yo te guío con mi palabra. 그게 8장 3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Eso lo vemos en el versículo 8:3. 너를 낮추심이 너를 줄이게 하시며 que yo te digo yo te pongo abajo y también te pongo arriba.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Y también te sustentó con mana comida que tú no conocías ni tus padres lo habían conocido.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Para hacerte saber que no solo de pan vivirá el hombre, más de todo lo que sale de boca, Jehová.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Es que el pueblo de Dios, el pacto, Dios lo guía con su palabra.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El pueblo de Israel. 이런 문제와 사건들 당할 때마다. 그 상황들 보고 착각하고 속았어요. Es que viendo la realidad de su presente lo malinterpretaron y fueron engañados.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말씀이 성취되었고요. Y al final de todo la palabra se cumplió.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El pueblo Israel entró a la tierra de Canaán.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에 빠졌죠. Pero cada momento antes de entrar a la tierra Canaán tenían preocupaciones y quejas.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고요. Pero al final de todo Dios cumplió su palabra.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Y al final de todo el pueblo Israel entró a la tierra de Canaán. 여러분 그렇습니다. Y es así.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에요. Somos el pueblo del pacto, ¿no?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Dios con su palabra nos guía. 두 번째로 여러분 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La segunda parte que tenemos que aferrar. 위기에서 붙잡을 결론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Para ver estas crisis y tener la conclusión tenemos que tener los ojos para verlo ya antemano. 렘넌트 일곱 명들이 전부 다 이것을 가졌죠. Todos los siete remanentes tuvieron esto.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1절을 읽었습니다. Hoy leemos Hebreo 11:6 al 10. 거기도 미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Aquí tenemos que tener los ojos para ver por adelantado. 여러분, 미리 보는 눈이 있으면은 그것을 소유할 수 가질 수 있고요. Si ya lo ves por adelantado lo puedes poseer. 미리 보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누릴 수 있고요. Si tienes la fe de por adelantado puedes disfrutarlo ahora. 미리 보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을 정복할 수 미리 정복할 수 있고요. Si tienes el ojo para poder ver adelantado puedes conquistar por adelantado. 미리 성취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Y tendrás la bendición del cumplimiento por adelantado. 이번에 가장 많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미리라는 단어입니까? Es esta palabra que continuamente escuchamos es por adelantado. 지금 이 미리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 나가고 있어요. Esta palabra previsto, por adelantado, continuamente lo estamos recibiendo.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미리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주었죠. La conferencia mundial remanente fueron cinco lecturas de esto. 이게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 되어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Y ese es el contenido al que tenemos que tener con los remanentes como foro. 이번 주 월라 새벽기도 우리 박래희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하셨어요. Vemos el lunes hasta el miércoles el pastor Parga habló sobre esto en el mensaje. 그때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Y habló sobre esta parte. 이 미리라는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Es que esta parte de la por adelantado tenemos que tener foro con los remanentes. 미리 보는 것이고요. Ver por adelantado. 미리 소유하는 것이고요. Poseer por adelantado. 미리 누리는 것이고요. Disfrutar por adelantado. 미리 정복하는 것이고요. Y conquistar por adelantado. 미리 성취하는 것이고요. Y cumplimiento por adelantado. 이게 복음이에요. Eso es el evangelio.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Eso es lo que habla la Biblia.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Y la parte más importante que habla la Biblia. 이번에 RU 수업에서도 루 목사님 세 강을 말씀했어요. En el mensaje de RU también Dios habló tres mensajes. 미리 목회 콘텐츠를 가져야 된다. Que tienes que tener contenido para el ministerio pastoral por adelantado. 미리 현장 콘텐츠를 가져야 한다. Y el campo, el contenido por adelantado. 미래 산업이 아니라 미리 산업 콘텐츠를 가져야 한다. No el futuro de la empresa, sino que el por adelantado de verlo de esta empresa. 지금 전부 다 계속해서 미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Estamos hablando de esto, el previsto por adelantado. 여러분, 핵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본 요셉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요. El mensaje núcleo, José que vio por adelantado. 또 미리 본 여호수아 계속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통해서 미리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 나가고 있어요. Y Josué también que vio por adelantado, una palabra por palabra estamos viendo esto.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Esa es la parte más importante en nuestra vida de fe.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Veamos Romanos capítulo 1, 2. 복음이 어떤 것이냐? ¿Qué es el evangelio?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Romanos 1, 2. 찾았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Vamos a leerlo todos juntos.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Que esto fue prometido ya antes, dice. 복음이 뭐라고요? Que es el evangelio?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Que ya las santas escrituras prometido antes ya. 여러분, 복음이 미리입니다. Este evangelio es antes ya pues fue prometido.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Mateo capítulo 24, 14 dijo el Señor mismo.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Que este evangelio sea predicado ante todas las naciones. 그리고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Y será testimonio a todas las naciones. 그 후에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Y entonces vendrá el fin. 여러분, 성경 구절도 찾아보세요. Vamos a otra lectura bíblica. Colosenses 1장 23절입니다. Colosenses 1, 23. 골로새 1장 23절입니다. Colosenses 1:23.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Leámoslo.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선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세요.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Pablo confiesa algo muy importante aquí.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No dijo que será predicado la creación que está debajo del cielo. 전파된 바요라고 말씀했어요. El cual se predica dice aquí.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이미 본 겁니다. Ya Pablo había visto la lo que se había completado en la misión mundial.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걸음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Por eso donde iba Pablo no importaba qué sucedía. 여러분, 미리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ver por adelantado?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 미리 알았다는 말이에요. Es que antes que se cumpla ya lo sabes. 그리고 미리 보는 내용은 뭡니까? ¿Y qué es el contenido de ver por adelantado?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목표하는 바를 미리 보는 겁니다. Es que dentro de esa época de Dios ver la meta. 그 시대에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Hay un propósito en esa época. 이걸 미리 보는 것입니다. Y esto es verlo por adelantado. 몇 사람 이야기하겠습니다. Veamos estas personas. 모세 시대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La época de Moisés era ir a la tierra de Canaán.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겁니다. Que en esa época de Babilonia de ese cautiverio 70 años serán liberados después. 초대교회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La iglesia primitiva es estar enfrente de César. 이게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목표예요. Ese fue el propósito para esa época. 이 그 시대 하나님의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쓰셨다는 사실. Los que se aferraron al pacto para esta época Dios lo utilizó al final.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목표에 생을 건 사람들은 기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사실. Los que dieron su vida al final de todo milagros tuvieron en ese momento. 그 시대 하나님의 목표를 보니까 거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Y por esa misma razón esas dificultades no fueron dificultades. 그 어떤 위기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Qué crisis había? No eran crisis para 그 ellos.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목표를 봤기 때문에. Porque vieron la época para ese tiempo.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Tenemos que abrir nuestros ojos para esto.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목표를 봐야 합니다. El propósito de Dios para esta época. 그게 신앙인입니다. Esa es la vida de fe. 그러면은 미리 보는 이 축복을 놓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Entonces viendo esta bendición de ver por adelantado tenemos que ordenar la palabra. 오늘 제목은 지난주 본부 2부 메시지의 결론을 제목으로 잡겠습니다. Vamos a tener el título del segundo mensaje la conclusión de la sede central.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Es la providencia de Dios. 먼저 지금 다섯 가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죠. Lo absoluto de Dios y vemos la primera parte.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미리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Es que qué suceda tenemos que ver por adelantado todo. 그게 뭡니까? ¿Qué será esto?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Es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보아야 될 부분들. Es lo más importante que tenemos que ver por adelantado.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Segundo, lo que tenemos que tener.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Tenemos que tener plan absoluto de Dios. 그리고 반드시 먼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Y sin duda tenemos que disfrutar esto.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Este es el pacto absoluto de Dios. 먼저 정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Y algo que tenemos que conquistar primeramente.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Y este es el itinerario absoluto. 먼저 성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Y algo que se tiene que cumplir.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Y es la meta absoluta de Dios.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Qué es lo primero que tenemos que ver?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 En nuestra vida de fe que tenemos que ver primeramente.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Que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dentro de esto él tiene control sobre toda la creación. 지금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해 나가시다. Toda humanidad y todo lo que está sucediendo en tu vida está en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이 땅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Nada sucede por coincidencia.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Todo evento y todas las cosas están en los ojos en la soberanía de Dios.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다메섹에 끄시고 바울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Hechos 9:15 el Señor mismo derrumba a Pablo y le da el mensaje a él. 이 바울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바나바를 만나서 1년간 안디옥에서 팀 사역을 받게 됩니다. Hechos 11:25-26 a Bernabé se encuentra con él y recibe el ministerio grupal.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Hechos 13:1-30 vemos va como misionero. 핍박자였던 바울이요. Pablo que era perseguidor.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Fue enviado como misionero.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Esta es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부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Pues lo primero que tenemos que ver para todas las cosas es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그럼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 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Y cuando vemos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qué es lo que vemos aquí?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 El Dios triuno y el trono celestial de este fondo.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El Dios triuno es eterno.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Y él nos ha llamado como sus hijos.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천국 배경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Y donde nosotros vayamos el fondo celestial está junto con nosotros.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배경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Que no se ve ante los ojos, con este fondo él nos cuida. 이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Eso está dentro de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작은 것
상관없어요. Por eso no importa en las cosas pequeñas.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Está bien que no tengas nada ahora mismo.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는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죠. Por eso como no tenemos nada tenemos que ver primeramente. 그리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Y como no tenemos nada tenemos que salvar todas las cosas. Nothing is everything. Y esto es de nothing a everything que es todo para todo. 그럼 그게 길이 보이는 것이죠. Y ahí vemos el camino.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을 언약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Y ahora todas las cosas para el pacto.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Porque Dios Triuno está junto con nosotros hasta ahora.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Él nos puso a como nos como sus hijos.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동안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 Y ahora vivimos con este fondo celestial.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입니다. No se ve ante los ojos, pero es una realidad.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Por eso creemos en esto.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할 때 열 가지 발판이 있죠. En est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están las 10 plataformas.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Esa es la parte más importante de nuestra vida de fe. 첫 번째 발판은 뭡니까? ¿Cuál es la primera plataforma?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Es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Y esto es Jesucristo para estar dentro de su soberanía absoluta.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키십니다. Somos salvos a través de Cristo, pero a través de su Espíritu Santo es aplicado en otras palabras.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신 나는 성전입니다. Dios Padre, Dios Hijo, Dios Espíritu Santo, yo soy ahora que el templo de esto.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계세요. Es que nos ha puesto él como su templo. 성전 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Nos ha puesto como su templo y para guiarnos, por eso es que nos ha dado la palabra también. 성전된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Como el templo que somos nosotros, Dios nos dio como indicación la Biblia para nosotros. 그래서 우리에게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Pues en todo lo que vayamos nosotros hay un plan de Dios. 그게 성교지. Y esas son las misiones, el lugar de misiones. 그리고 모든 걸음마다 생사 하복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Y todas las cosas Dios tiene control de vida y muerte. 우리 안고 일어섬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Que nos levantemos, que nos caigamos está en las manos de Dios.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입니다. Y todos somos una vida de pasajero. 그리고 분명히 죽고 난 후에 내세가 있는 것이고요. Y después de la muerte hay una vida.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는 것이죠. No solamente termina aquí, hay una recompensa al final. 이 열 가지 발판. Esas son las 10 plataformas. 하나님 주권 속에서 열 가지 발판. Dentro de la plataforma de fe está la soberanía de Dios.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Esto nunca cambia. 절대 바뀌지 않는. Nunca cambia esto. 여기에 다섯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Y aquí están las cinco seguridades.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Por la gracia de Dios, por la gracia de Cristo son salvos ustedes. 그래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Pues lo más importante, la seguridad en la salvación.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Los que tienen la salvación, Dios le guía la seguridad. 그래서 결국 우리를 승리토록 하십니다. De la guía y nos conlleva al triunfo.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Y cuando oramos, Dios nos responde las oraciones.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Y todo pecado fue perdonado en él. 다섯 가지 확신. Las cinco seguridades.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Dentro de esto tenemos la identidad y potestad de ser hechos hijos de Dios. 왜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주었습니까? Porque Dios nos ha dado esta identidad y potestad como hijo de Dios. 악한 사단이 열두 가지 인생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향력을 땅에 입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ue Satanás con los 12 problemas fundamentales está dando la influencia espiritual al campo.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자는 못 건드립니다. Pero los que están en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él no los puede tocar. 악한 사단이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Satanás con los 12 problemas fundamentales quiere llevarlo a la destrucción.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자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Los que están en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nadie lo puede derrumbar.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겁니다. Pues lo primero que tenemos que ver.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Es la parte más importante de nuestra vida de fe.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Vemos primero y ahora tenemos que tener esto primero. 그게 무엇입니까? ¿Qué será esto? 하나님의 계획이. Es el plan de Dios. 늘 질문하세요. Siempre pregúntense.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Qué será el plan de Dios? 여러분 먼저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Por qué me vino el problema?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Hay un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ahí. 내가 왜 이 병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Por qué tengo que tener esta enfermeda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Es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왜 병들었습니까? Porque estás enfermo. 병들어야 하기 때문에 병 온 겁니다. Porque eras de quedar enfermo, tienes la enfermedad. Eso está en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그리고 우리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Y siempre tenemos que preguntar.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 ¿Qué será el plan absoluto de Dios?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Cuál será el plan absoluto de Dios? 세계복음합니다. Es la evangelización mundial. 이 일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Esto no lo podemos hacer con nuestra fuerza.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Por eso tenemos que tener sistema espiritual. 바로 세계복음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Por eso como no podemos hacerlo con nuestra fuerza, con ese sistema espiritual tenemos que recibir la fuerza.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Y eso es lo que tenemos que tener en este plan absoluto de Dios. 그럼 계속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Y qué es lo que primero tenemos que disfrutar?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먼저 말씀이 보입니다. Dentro del plan absoluto de Dios, si vemos esto, vemos la palabra ahora.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Y ese es el pacto de Dios. 우리가 정말로 보고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Si vemos, tenemos, lo vemos con oración y lo vemos en la palabra. 또 말씀이 보여지고요. Y ves la palabra ahora.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Ese es el pacto absoluto de Dios.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 뭘까요? ¿Qué será el pacto absoluto de Dios? 복음 회복입니다. Es la restauración del evangelio. 다른 거 다 있는데 복음만이 없잖아요. Es que hay todo menos el evangelio.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 복음 회복입니다. Pues el pacto absoluto de Dios es restaurar el evangelio.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늘 마느냐 꿈이 되어야 합니다. Por eso, para esta realidad tienes que ser este un sueño para ti. 이 복음 회복이 24시 되어져야. Y ahora 24 horas en este evangelio. 우리는 늘 24시 뭔가에 하고 있어요. Siempre estamos en 24 horas. 근데 진짜 복음 회복이 내게 24시 되어 있다면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Pero si la restauración del evangelio es tu 24 horas, estaremos en el camino correcto. 그리고 말씀이 보여지면서 말씀 속에서 이제 길이 보여집니다. Viendo la palabra ahora ves el camino. 길이 보인다는 여정이 보인다는 말이죠. Ves el camino significa ves tu jornada. 여정은 무엇입니까? ¿Qué será esta jornada?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En ese horario en cada momento hay. 시간표를 보는 눈입니다. Este ojo para ver este horario ahora. 정말로 여정을 먼저 정복하면서 가는 겁니다. Es que esta jornada vas yendo ya con una conquista.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여정을 정복하면서 가는 거죠. Como ves este horario, ya ves este itinerario y ya ves este conquista.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Por eso como tienes este horario y lo ves, no hay que quedar desalentado. 누리는 것입니다. Y ahora lo disfrutas. 정말 우리가 조급하지 않습니다. No nos quedamos llegar a ser apresurados.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Es que orando esperas. 뭐를 기다립니까? ¿Qué esperas? 25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Esta hora 25 el reino de Dios. 이게 우리가 먼저 정복해야 될 절대 여정입니다. Esta es esta jornada absoluta que tenemos que tener primero. 우리는 아무리 많은 큰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Está bien que venga o qué problemas grandes venga. 우리에게는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Hay un propósito absoluto de Dios. 절대 목표는 무엇이에요? Esta meta absoluta de Dios, ¿qué será?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했어요. Mateo capítulo 28, 18 al 20. 모든 족속이라 했어요. Toda la naciones.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했어요. Marcos capítulo 16, 25 al 27 todas las naciones.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했습니다. Y Hechos 1:8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Está bien que no tengas nada ahora. 여러분 정말로 노바디로 말미암아 인생 최대의 작품을 우리는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Es que dejaremos las obras maestras como el nobody o que no cualquiera puede. 이 하나님의 절대성. Este absoluto lo de Dios, de Dios. 먼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En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que tenemos que ver primero. 모든 일에 먼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 Todas las cosas que tenemos que tener en este plan absoluto de Dios. 먼저 누려야 될 절대 언약. Y este pacto absoluto que tenemos que disfrutar. 먼저 정복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정을. Y vamos ya conquistando esta jornada absoluta. 그리고 아직 목표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먼저 성취를 보고 가는 겁니다. Es que todavía la meta no se ha cumplido, pero vemos esto ya en cumplimiento antemano. 말씀을 맺겠습니다. Vamos a concluir la palabra.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십니다. Dios Trino nos guía y también nos da las indicaciones. 하나님의 절대성이죠. Esto es lo absoluto de Dios.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Dios triuno nos guía y nos lleva. 그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셨습니다. Y esta bendición fue manifestada a través de Cristo.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Y por Cristo disfrutaremos la bendición de la evangelización mundial.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후대와의 만남을 주셨어요. Y aquí Dios nos ha dado el encuentro con las generaciones.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Dios triuno nos guía y nos conlleva. 이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셨어요. Y por Cristo esto se ha manifestado ahora en nosotros. 여기에 나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겁니다. Y ahora fui llamado pa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근데 이것이 바로 후대와의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신 Pero Dios nos ha levantado para estos encuentros con la siguiente generación. 이 사실 붙잡고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절대성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Que se aferren a esta realidad y disfruten de esta bendición en cada momento. 아니 하나님의 절대성이 미리 보여지고요. Es que verás lo absoluto de Dios. 미리 소유하고요. Lo tendrás, poseerás.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 축복 누리게. Disfrutarás, conquistarás y verás el cumplimiento antemano.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전도자들로 쓰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Que tengan la bendición de ser utilizado como evangelista para esta época.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힘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 믿음 있게 될 때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먼저 보는 믿음 있게 될 때에 그 어떤 위기와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야 하고 계획도 시대도 알아야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세계 복음을 위한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의 역사 속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실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 가진 자들에게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그 절대 여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때그때마다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조급한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진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놓고 우리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제 13일 오는 주일부터 오프라인 대면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또 훈련들도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고 놓쳐버렸던 부분들을 다시 찾아내어서 정말 이 한 시대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리를 바르게 알고 누려서 현장 살리는 현장에 흩어지는 현장교회 주역들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모이는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통해서 이 모든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현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안에 정말로 치유와 후대와 237의 집중함으로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 RUTC 준비위원회 또 많은 일들과 계획들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하나 렘넌트 스미스쿨 진행되고 있는 우리 지혜스쿨과 스미스쿨을 축복하셔서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복음 안에 잘 준비되어지며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임받는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테크노폴리 산하교회 지교회당 드로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세우신 우리 주의종들 현장 목회 주역으로 모든 중직자들은 삼제자의 응답으로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삼스미스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과 함께 각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민족 차세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다음 주간에 이제 진행되는 중대원 가을 학기와 18일 19일 금토 진행되는 세계 산업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정인으로 세우시며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제목들 가지고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 음성으로 잠시라도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각기 있는 현장에서 오늘 예배로 함께 말씀 속에 붙잡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너무나 어렵고 위기를 당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절대적인 결론, 붙잡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앞에 착각하고 속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사실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미리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미리 보고 소유하며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며 미리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먼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 먼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정말로 복음 회복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모든 것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며, 또 정말로 절대적인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지므로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붙잡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특별히 우리에게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귀중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후대에 집중하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치유에 집중함으로 주신 언약의 역사들을 회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은 나중 영광이 크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고 300지교의 3천제자 1만 성도의 응답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 알류티지 준비위원회를 축복하시며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 렘넌트 스미스쿨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후대들이 바르게 복음의 언약 가운데 미래 재앙을 막을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티끌로 보리산옥의 지교단과 도로아교에 세우신 귀한 주의종들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한 지역의 영적 허락함의 세례를 맞고 참된 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에게서 오리오로 축복케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아버지는 주여 교회 속에 속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현장 목회 귀중한 아버지 주여 모델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 있게 하시고, 모든 중직자들은 삼제자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삼스미스 응답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홀리맨션으로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귀중한 삼제자의 응답들이 초대교회에 누렸던 로마서 16장의 응답들이 우리 하나교회의 언약 붙잡은 주의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귀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주여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성교의 역사들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해주시고, 이래 아버지 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의 3절의 귀중한 팀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며, 다민족 차세대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나라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줬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응답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간에 우리 중대원 가을학기 개강과 함께 우리 중직자분들이 미래 중직자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로 사람들로 쓰임받는 귀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또 세계산업인대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산업현장에 하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된 미리 응답들이 우리 산업현장에 이루어지는 사실들에 정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마누엘을 이름으로 정인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축복하셔서 교회 속에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참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하며 정말로 모이는 교회의 힘을 가지고 흩어진 교회의 귀한 축복된 역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